저는 꿈의 해석을 읽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에요. 꿈을 꿀 때 1시간 반 간격으로 이 수면 주기가 도는데 REM 수면 단계에서 4회에서 6회 꿈을 꾼다고 해요. 아까 꿈 안 꾸셨다고 하신 분.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 수면 곡선 그래프가 있는데 이 수면 곡선 그래프에서 우리의 꿈 상태를 곡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각성 상태에서 이 REM 수면 단계로 처음에 들어갑니다. REM 수면 단계는 얕은 수면이라고 표현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1시간 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여기서 이 4단계의 수면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깊은 잠, 어버가도 모르는, 네. 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잤거든요. 네. 그런데 이 REM 수면 단계에서 이렇게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꿈을 꾸는 거죠. 프로이트는 꿈은 그림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해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려봤어요. 지붕에 보트 하나 있고요. 알파벳이 뛰어가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사람이 막 달려가요.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써있어요.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꿈의 해석에서 두 가지 단어를 알고 가야 하는데 꿈 내용과 꿈 사고입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 그게 바로 꿈 내용이에요. 밤에 이루어지고 암시적이고 성형문자로 돼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면 꿈 사고란 무엇이냐? 이것을 의식 안에서 낮에 자유현상을 통해서 분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 내용에서 꿈 사고로 가는 것이 꿈의 해석 과정이고 또 그 반대로 가는 것이 꿈의 작업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 내용과 꿈 사고는 하나의 내용을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묘사한 것이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은 이 꿈 작업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압축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유사, 일치, 공통점이에요. 이 유사, 비슷하고 공통점을 가진 것끼리 압축을 한다는 거죠. 꿈 사고에 여러 번 나타나는 요소들의 선택, 이것들을 집합인물이나 혼합 형성물을 통해서 이렇게 꿈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의 이 중복결정 가족의 합성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의 필름을 하나씩 다 중첩시킨다는 거예요. 중복시켰을 때 새로운 사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인물인데 이것이 바로 압축의 인물이다. 저는 오늘 꿈 사례로 환자 이르마야 사례를 가져왔어요. 배경은 이래요. 프로이트가 환자 이르마를 치유하는데 가족들하고 아는 사이야. 그래서 불편해. 그런데 이 당시에 프로이트는 이 히스테리 병력의 완치 기준이 아직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증상의 공포는 사라졌는데 신체 증상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관계가. 그래서 무리한 걸 요구하게 됐고 치료는 중단되게 되었다. 그런데 절친한 친구인 동료 오토가 이른말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른말 괜찮아? 했더니 하는 말이 전보다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 썩 좋진 않아. 근데 이 말에 프로이트는 오토의 말에 어조가 불쾌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쾌했대요. 기분 나빴대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 이르마의 꿈에서 이 환자 이르마는 누굴 나타내냐, 어떤 압축이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환자 자신, 그녀 자신이었고 이 안에는 얼마 전 진료한 어떤 여자 가정교사도 중첩되어 있었대요. 또 내 딸아이도 중복되어 있고 아까 사진에 이렇게 덮어지고 덮어졌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덮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아과 병원 진료받는 아이도 한 명이 생각이 났고 또 히스테리 증상의 친구도 생각이 나고 또 내게 진찰받았던 다른 부인도 생각이 나고 내 아내도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르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모순적인 특징들을 가진 집합인데 말 그대로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숨기고 있냐,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어떤 걸 은폐하고 있길래 이렇게 환자 이르마가 대표로 나왔느냐. 여기서는 자기 직업의 실수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직업의 실수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한참 넘어가다 보니까 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불편감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까 보면 맨 밑에 안 해두나 그랬죠? 예,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집합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 나왔냐? 이르마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합형성물이에요. 혼합형성물인데 기묘한 낱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언젠가 한 동료가 자기가 저술한 논문을 한편 줬대요.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심한 과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받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겠죠? 꿈을 꾼 거예요. 한 문장의 꿈을 꿨는데 이것은 정말 노랫말한 문체이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노랫말한이란 말의 사전을 찾아본 거죠. 독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프로이트 또 파헤칩니다. 뭘 파헤치냐면, 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한이라는 피라미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또 엄청난이라는 콜로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논문의 저자가 얼마 전에 입센에 관해서 신문에 평을 한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센의 주인공, 노라하고 액달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 합쳐보세요. 나오나요? 그냥은 안 나오고요. 좀 분해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피라미다를 달 빼고 콜로살의 A를 뺐어요. 그다음에 노라의 A를 빼고 액달의 달을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쳤더니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노랫말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정말 노랫말한 표현이구나, 문체이구나. 이 노랫말 안에는 굉장한, 엄청난 또 노라, 액달 다 포함된 단어예요. 이걸 딱 보고 이제 아시겠죠, 선생님? 네, 무슨 표현인지? 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다.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기분이 상했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이거를 소화시켜서 나만의 언어로 이 노랫말이라는 언어로 다시 꿈으로 표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는 꿈 내용과 꿈 사고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압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해석을 했어도, 압축의 양을 단정지을 수 없다.